현재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만 가구 이상 분양은 됐으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집이 1억 가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3분의 10인 집 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미분양 비율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취약을 걷고 있는 중국은 부동산 연쇄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경 제3 0부터40%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 1. 2위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 파산 사태를 맞이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태는 몇년전 홍다 사태보다 4배 더큰게 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위 위한 컨트리가든 충격이 2년 전 발생했던 홍다의 충격보다 훨씬 더클 전망이라고 각종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구이위안이 헝다보다 4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헝다보다 더한 충격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6일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이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30일 이후에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결국 디폴트 처리됩니다. 비구이위안은 한때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이번 파장이 헝다 때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2017년 헝다를 제치고 1위 부동산 개발 업체에 올랐습니다. 그후 순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소 분석가 크리스티 훔은 비구이위안은 현재 헝다보다 4배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디폴트를 선언하면 지난 헝사 사태보다 충국 부동산 시장에 더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비구이위안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중 가장 많은 달러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약 99억 달러, 약 13조 원의 달러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동안 디폴트 없이 버텼던 몇안 되는 대형 건설사였던 비구이위안이 만약 최종 디폴트를 선언하면 중국 부동산 업체의 달러 채권 발행 시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구이위한 주가는 올 들어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총 부채는 1조 4천억 위안, 약 263조 원에 이르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B1에서 CAA 1분으로 3계단이나 내리면서 최악의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와 중국 당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헝다 사태와 더불어 지난달에는 대형 개발사 다레난다그룹 측의 디폴트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번에 비구이 위안까지 차례대로 디폴트를 맞이하며 연쇄 파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최근의 경제 위기론을 적극 반박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둘러싼 외부의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며 적극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경제성장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도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내수 확대에 주력해 대량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대외무역의 안정과 강력한 외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고, 부동산 위기까지 겹쳐 경제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자 범정부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임금 체불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구위위안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장기 침체를 겪는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기층 노동자로 중국 일선 산업 현장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민공은 약 3억 명으로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연쇄 디폴트 여파로 심각한 임금 체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당국이 임금 체불 금지 등새 규정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이자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농민공들에게 줄 돈은 없다고 배제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중약 20%가량이 임금을 받지 못해 연쇄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의 연쇄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중국이 자랑하던 내수조차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올해만 약 160조 원가량 빠져나가며 진정한 탈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부에서 부각하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연간 목표와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닦았다면서 경제 운용이 계속 호전되도록 내생 동력을 강화하며 숨겨진 위험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의 위안에 이어 이번에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농, 중융, 국제신탁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부동산 시장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농국제신탁의 대주주인 중즈그룹은 지난달 말 이후 수십개의 투자 상품의 상환에 실패하자 투자자들에게 부채 구조 조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지그룹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조 위안. 한화로 약 182조 원에 이릅니다. 중국 신탁업은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막힌 부동산 기업들은 신탁업에 의존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중국 전체 신탁업 운용 자산만 2조 9천억 달러. 한화로 약 3,880조로 이중 약 13%가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탁업 부실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부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워낙 중국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에 능통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수치는 최소한의 내용만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정부가 돌연 청년실업들 발표를 중단한 것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던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하자 중국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청년실업들은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6월에는 21%, 3%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프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주된 이유는 지난 수년간 대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졸업 전에 구직에 나선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실제 이유는 청년 실업률이 더 이상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기 때문입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청년 실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60만 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고용시장에 유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현재 취업 못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자는 하방운동을 실시하며 문화대혁명 당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 동력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앞서 농민공처럼 상당수의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일자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조차 들어갈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젊은이들의 귀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SNS에는 실업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하방뿐이냐, 농촌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아냥들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이렇듯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발표를 중단하거나 방법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말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증가할 때도 방역당국은 갑작스럽게 감염자 집계 방식을 변경하며 수치를 급격히 낮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권에 이어 중국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자 중국 지도부가 두달 만에 전격 금리를 인하하는 등 위기 관리 모두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준금리를 0 2 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비해 금리를 조금 내리는 등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내릴수록 환율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조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 포인트만 낮췄지만 위안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한때 달러 위안 환율은 7, 3위안을 넘겨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시장 심리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 당국은 일부 투자기업의 주식 순매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외국의 자본들이 이달 초부터 공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주식을 매도하며 중국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 악화로 빚을 쓰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건 스텔리, JP 모건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들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부동산발 쇼크가 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 미만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디플레이션과 디폴트 우려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 정부의 향후 대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은 전 세계의 핵심 광물 보복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반도체용 희귀금 속에 대한 전격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수싸움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차단하자 중국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최근 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36개 이상의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전 세계 전기차 태양광 방위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반도체 견제에 대한 맞불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대적으로 대중반도체 장비 수출 동제를 시작했으며, 네덜란드와 일본 등 우방국들도 끌어들여 중국의 반발을 샀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의 수출을 차단했는데, 최근에는 저사양 AI 반도체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입니다. 특히 옐런 장관의 방중 직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유럽과 일본 등의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함부로 동참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가장 크게 불똥이 튄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핵심 광물 탈 중국화를 위해 유럽과 주요 광물 안정적 공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때마다 일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왔는데요.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아예 일본이 주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양한 광물 중에서 하필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두 광물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 효율성이 좋은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원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단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이 있는 국가들조차 환경오염 때문에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원료입니다. 게르마늄은 기존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갈륨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특성상 재료 하나의 수급이 막힐 경우 제조라인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갈륨 및 게르마늄 공급망이 마비되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지연시킴으로써 지난 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재현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세계 자동차 생산 설비가 멈췄고 이를 기점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선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해당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를 선택한 만큼 수출 제한 국가 리스트에 어느 나라가 오를지에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표 대상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이네 나라가 분명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자동차 생산 지연 사태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도요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요타가 주춤한 틈을 타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광물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에 대한 견제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제품군은 전력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여서 해당 광물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향후 수출을 통제하는 광물 리스트를 확대할 경우 한국 역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일본 때리기는 핵심 광물 수출 규제로 옥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인 후쿠시마 수산물로 일본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 건건히 방사선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수산물이 중국 검사대를 동과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리게 되는데 일본 어민들의 수산물 중국 수출길은 막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지난 7일 중국판 카톡인 위챗 채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면서 적시에 일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소비자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건건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건건히 검사를 한다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통관에만 한 달이 걸리고,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수산물인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관 절차가 최대 한 달까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자마자, 베이징 최대 수입수산물 시장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있던 자리는 캐나다와 싱가포르산 수산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용수생동물을 포함해 동봉된 증빙서류를 엄격히 심사하고 100%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 베이징 최대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들이 사라진 겁니다. 중국 수산물 상인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일본산을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산물도 많아서 아직은 불편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은 한화 7,900억 원어치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일본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미 중국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일식집 주인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13일 이후로 전달되지 않아 스페인산 참치로 재료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의하자면서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했지만 당장 중국의 강력한 보복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국의 반발에도 올여름 방류 방침을 거듭 천명한 일본은 방류를 위한 막바지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악천후를 피해 방류를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원전 주변 지역의 어민들과 잇따라 만난데 이어 기시다 총리도 이번 달 전국어 협동조합연합회 측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내 여론은 80%에 이릅니다. 일본이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광물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조사까지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